네, 안녕하세요. 리비레입니다. 파밍밸리 이 편이 지금 몇 편인데 지금 이 높은 편수에서 갑자기 이런 중후등이 다시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이렇게 지금 전국적인 지금 토지 개혁을 밤이네. 일단 밤에는 잠을 자야지. 계속 깨어 있어봤자 도움 안 돼. 몬스터나 스폰하고 위험. 어, 벌써 그러고 보니까 봄이래. 봄이에요, 봄. 비도 오고. 이 범위가 어디까지래지? 여기까지. 하, 진짜. 야, 이걸 언제 확대냐, 진짜. 어디냐, 여기? 베인마이닝으로 조금씩 긁어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캐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진짜. 일단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게 좀 땅이 젖고 있긴 한데 원래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래야 이게 그 물 놓을 때를 좀 구분을 하곤 하는데 이 우물도 이제 치워버리는 건 아니고 위뚝만 남기고 싹 치워 날리는 거지. 이게 치우는 거 같긴 하다가 오. 내 인벤토리 이렇게 꽉 찼어.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못 짚어? 여기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주민이 있지 않았나? 걔 어디 갔어? 원래 거주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가 아닌가? 딴 데인가? 오, 드디어 이제 수확물도 나오기 시작했다. 허, 진짜 넓다. 여태까지 논밭 만들어 놓은 거 저거는 갑자기 무수묘가 되는 거는 기분인데 저기도 이제 써먹을 거예요 이제. 저렇게까지 넓혀놨는데 저거 못 써먹고 넘어가면은 너무 슬프지. 까지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기능까지는 없어서 흙 정도까지는 내가 설치해야 된다.
정도가 어디야? 이게 어디야? 진짜. 이게 농장 운영소가 자동으로 괭이질하고 심어주고 다시 캐서 다시 심어주고 이 모든 일을 다 제가 하는데 그냥 저거 지옥문 부셔버릴까 자꾸 얘네들 튀어나오니까 짜증나 죽겠네 부숩시다 이거 지옥문 내가 이거 지옥 거의 가지도 않는데 됐다 자꾸 지옥에서 쟤네들 튀어나와가지고 신경 쓰이게 만들어 뭐야 여기는? 여기 NPC들이 저기 다 빠져있어 와 됐다 된 거 같은데 이제? 이제 지금 뭐야 이거 비 오는 것만 이제 좀 차단해가지고 아직 그 뭐야 물 이제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와 에센스가 19세트. 와 씨. 다자 에센스들이야. 이제 생산 속도를 볼 수 있어. 아주 잘 생산하고 있어. 와, 씨, 진짜 풍경이 바뀌었다. 풍경이. 집 앞 풍경이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지금 다른 세상이야 이제 아 맞다 여기 뭐지 와 씨. 자꾸 감탄하게 돼 진짜 아 저기 저 녀석들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슬슬 이제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기 전에 물량동이랑 해가지고 저거 준비해야겠다 양동이 해가지고 감자가 또 이제 부족하다 일단 잠 한 숨 잡시다 잠 자고 일어나서 비 안 올 때 물량동이 작업을 좀 해줘야 돼 아 비 안 온다 어디 어디가 지금 물이 필요한지가 지금 애매해 좀 보자. 물이란다. 흙.
얘들 그냥 냅두고. 오케이. 물 좀 덮어와서 하나, 둘, 셋, 넷. 한 이 정도? 이 정도? 됐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거 감자 없어진 건 다시 얘가 심어줄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 정도의 센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주변에다가 물 하나 또 얹어가지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작업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베이직 들어오지 하나 챙겨다가. 여기다가 하나 물 넣자. 아, 얘 할 거면 아래다 놓자. 출력 설정 나가게.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차곡차곡 쌓이죠. 여기 또 이따가 얘가 알아서 할 거예요. 녀석을 믿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물 번짐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이거를 이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자, 그동안. 아, 여기 또 감자가 또 모자라네, 씨. 슬슬 이제 속도가 붙으니까 이제 어느 하나 되면 어느 하나가 부족하고 지금 계속 지금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는 끝없이 생성되고 있고, 여기도 지금 물 안 번져진 데가 여기다.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자, 다음 장소는 잠깐 쉬었다 하자 이제. 아, 다시 감자만 밀어넣고 싶시다.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일이 안 된다. 이걸로 또 하면 독감자도 얘가 또 캐주니까 독감자도 차곡차곡 잘 쌓이고요. 자,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더 늘려야겠죠. 돈을 더 벌기 위해서.